오늘은 608쪽 초구효 무탈 차례지요. 소축계 초구효. 네. 초구는 복이 자도원이 하기구리요 길하니라. 초구는 양효이 건체니 양은 재상지물이요 우강건지제 주기상진이의 복하야 여재상동지하니 기진보거상이 내 기도야람 고로운 복자도람 복기자도원이 하가구지유리오 무구이오유길야람 제효의 언무구자는 여시증무구이라 고로운 무구자는 선보과야니 수사효의 본선이라도 여불해여 불여시즉 유구지의람 조본의 유기도이 행하야 무유파구구롬 운하기구하니 무구지신명야람 학괴건체라 본계재상지물이니 지욕상진이로되 이비음수축이남 연이나 추구체건이오 거하득정하며 전원어음하니 수여사미정응이남 이는 자수이정하야 구리소축구로 유진복자두지상하님 점재여시면 즉무구이길야람 상알복자도는 기의 길야람 양강지제유기도이 복허니 기의 길야람 초여사미정응하니 제축시에 내상축자야람 오늘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소축계에서 초구효지요. 소축이라는 것은 괴 전체에 육사효, 음효, 한우, 혼자가 있는데 나머지 묻 양들을 전부 다 음효가 붙잡아 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성질이 강하면서도 본래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닌 남자예요. 그리고 또 이 초구하고 이 육사효하고는 서로 짝이 맞는데 그러니까 음효인 육사유 혼자서 모든 남성들을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이 초구가 도움을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호응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양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가는 입장이에요. 초구는 복이 자도원이. 그 다음에 이 초구는
초구를 싸잡아서 초구, 구이, 구삼 세 개 합해서 전부 다 건괘다 보니까 건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원래 높은 데 있던 거란 말이지. 이게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노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간다는 거에서 복자를 쓴 건데 복이 자도원이 복이 도로부터 가요. 희복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길 아닌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흔히 보이는 다른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 하기구리우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복궤에 가면은 미원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이 가다 보면은 바른 길로 가다 보면 옆으로 셀 수도 있는데 새 길을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은 큰 허물이 없다라고 했거든. 여기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도로부터 돌아온단 말이지. 도에 벗어나지 않게 돌아온다. 그러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초구는 양효이 건치니. 이 초구효는 양효잖아요. 양효이면서 건체에 있어요. 밑에 자체가 내 꾀가 건꾀니까 건체에 있으니 양이라는 것은 재상지물이요. 본래 위에 있는 물건이에요. 우 강건지제. 이 강건지제라고 읽어낼 수 있어요. 초구인데 구니까 여기 양인이고 양이니까 강하고 또 이게 건괘에 있으니까 건자갈 건자가 나온 거지요. 양건지제. 초기 상징이 복하야 좋기 위로 올라가서 희복해서 거기 우 거기부터 보시죠. 우 강건지제 조기 상징이 복하야 또 강하고 건장한 재질이 좋기 위로 진보하면서 회복해서 회복되어서 즉 자신이 본래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 재상 동지하니 그 위에 있는 것과 즉 위에라는 것은 구이 구삼 저 위로 이제 올라가는 구오 상구 이런 것들이에요. 그 양효들과 동지 뜻을 같이 하니 기 진보거 상이 그 위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내 기도야라. 곧 그게 바로 본래 길이단 말이지. 코로 운 복 자도라. 그래서 회복하기를 도로부터 한다라고 즉 도로 따라간다라고 복기 자도니 회복하는 것이 이미 도로부터 했으니 하 과거지 유리요 무슨 지나침이라든지 허물이 있겠느냐.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무구이 우 유길야라. 그러니 허물도 없으면서 또 기람이 있게 되는 그런 괴다 이거죠. 그런 효다 이거죠. 재효의 언 무구자는. 그런데 여기 재효라는 것은 여기 소축괘 초구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64괘 384효에 거기에 무구 허물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을 싸잡아서 풀이하는 거예요. 여러 효에 무구라고 말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시증 무구예요. 이와 같이 한다면 허물이 없을 거다라는 말로 대체로 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축괘의 초구효는 이와 같이 한다면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로 가니까 그 자체가 벌써 허물이 없다는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줄을 다른 거예요. 고로 온 무구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효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때의 풀이는 운 무구자는 그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보과야니 관은 잘못이잖아요. 잘못을
잘 보충한다는 거니, 잘못을 잘 깊는다는 뜻이니, 수, 사, 효의 본선이라도 비록 가령 효의가 본래 선하다 하더라도 불해어 불여시 즉 유구지이라. 또한 불여시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되면 허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허물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다 이거죠. 그런데 초구 내 유기도이 행하야. 그러다 보면 그런데 다른 배에서 무구라고 쓰는 그 두 글자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 소축계의 초구효에 쓰인 그 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초구 내 유기도이 행하야. 초구가 곧 그 도로 말미암아서 행 움직여가지고 무유과국으로 그 지나침과 허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하기구라고 하니, 그래서 무슨 그 허물이 있겠느냐, 어찌 그러한 허물이 있겠느냐라고 하기구라고 하자를 썼다 이거예요. 그랬으니 무구지 심령내라. 허물이 없는 것이 심히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을 쳐서 소축계를 얻었는데 소축계 초구효가 변효가 나왔다면 자기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학계 건체라. 지금 학계가 건체지요. 건의 체라서 본계 제상지물이니 본래 다 이 하체는 하늘이기 때문에 본래 다 위에 있는 물건이에요. 초구효나 구의효나 구삼효가 다 그렇죠? 지욕 상징이로돼. 뜻은 위로 나가고자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뜻은 있지만 저 위에 있는 그 육사효가 꼼짝 말하고 딱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음 수축이나 그 음효에 의해서 축 저지를 당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초구 체건이요, 초구효는 본래 체가 하늘계의 그 본체 하늘계가 되고 거하 득정하며 맨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이 양효자리에 1, 3, 5는 양인데 양자리에 양효가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하 득정이 되지요. 발음을 얻게 되었고, 전 원어 음안이 또 앞으로 그 음효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위에는 구삼효가 있고 구이효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니까 제재를 받아도 구삼효가 제일 먼저 받는 거고 구이효가 그 다음 받는 거고 그 다음 차례단 말이지. 그래서 전 원어 음안이 수, 여, 사, 미, 정이나 비록 사효와 함께 정응 관계가 되지만 이능 자수 이정하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바른 방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바른 방법으로 지켜서 불이 소축고로 그 저지되는 바가 되지 않아. 그러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고로 유진복 자도지상하니, 그래서 회복해 나가기를 도로부터 나간다는 그런 상이 나오니 점자 여시면 즉 무구이 길려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허물이 없고 길하게 될 것이다. 상활 복 자도는 기의 길려라. 상에 말하기를 회복하기를 도로부터 한다라는 그 말은 기의 길려라. 그 의가 길한 거다 말이지. 그 의 자체가 길한 거예요. 양강지제 유기도이 복하니, 양이면서 강성한 재질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도로 말미암아서 본래 길을 찾아 들어가니 기의 길려라. 그 의가 길한 것이다.
초여사 위 정응하니 초효와 사효가 정관계가 되니 제 축시에 다 모든 것을 저지하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여 끌어안는 그런 세상에 내 상축자여라. 곧 초구효가 저 그 육사효 제멋대로 이렇게 모으려고 축 저지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렇게 상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축하는 관계가 되더라 해가지고.